스테이션 긴급 현장 방송 지역의 뜨거운 이슈. 자, 제천시장 선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선거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공천 룰, 자, 경선, 경선으로 자유한국당까지 이제 경선으로 이제 결정이 나. 자, 경선이 좀 2-3일 또 늦춰지면서 당초에 이제 다음 주 초쯤이면 결정 나지 않겠냐 이랬다가 후반기 다음 주 후반 금요일이나 이제 이때쯤 수요일 목요일 날 여론조사 실시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쯤에 자유한국당 이제 윤곽이 나고 윤홍창 도의원 출마 선언 이후에. 자, 이제 남준영 예비 후보와, 자, 윤홍창 도의원 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사퇴를 하고, 예비 후보 등록. 자, 윤홍창 도의원. 자, 여기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그 지지자들끼리 지금, 마찰, 보이지 않는 마찰, 신경전이, 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일부 지지자들이 노골적인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각 지지층들마다 지지자들이 지금, 신경전을 넘어서 지금 말싸움까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그 일부 지지자들이 뭐 지지 기자회견까지 열겠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감정싸움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이건, 더불어민주당 당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뭐 이제 뭐 실익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시장들 될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공익을 위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제천시 그 신백동 쪽에 그 월백교 공사 이쪽 일대에 지금 안전 불감증이 좀 일고 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안전 그 펜스 이쪽에 좀 더 안전을 위한 방법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이군규 제천시장, 이군규 제천시장을 고발한 엔모 기자, 오늘 그 이군규 시장을 면담, 이군규 시장이 이제 호출해서 자 면담을 하고 뭐 고발 취하 뭐 이런 거는 얘기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그냥 이제 그 잘 지내보자. 그래서 이제 엔모 기자의 이제 손을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잡고 이근규 시장이 엔모 기자와 오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 결과가 뭐 그렇게 뭐 도출된 건 없는 것으로 그래서 엔모 기자를 호출해서 오늘 대화를 나눴다. 이게 이제 오늘 또 따뜻한 소식. 자, 그리고 단양군수 선거도 지금 갈수록 또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고, 자, 천동춘 의원 쪽에서도 지금 반발의 움직임이 또 보이는 것으로 또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양군수 경선 과정 과연 공정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천동춘 군의원 측에서 또 EJ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제천단양 경선, 자, 더불어민주당 컷오프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신경전이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다. 제천시 그 신백동 그 다리공사 하천 다리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좀 있다. 이런 지적.
오늘의 보도자료. 자, 이번 보도자료 오늘도 그 공권 중 예비 후보가 누구죠? 자, 공권 중 예비 후보가 2차 정책 제안 토론회를 하자. 자, 장인수 예비 후보 월요일 기자회견도 열겠다. 지금 그 윤석종 예비 후보 요새 요즘 또 잠잠 조용히 있습니다. 요새 정책 계속 이제 내놓다가 자 예비 후보들의 지금 발빠른 움직임. 자 이경룡 예비 후보 예비 후보가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은 정책을 좀 내놓기를. 이상천 예비 후보, 이상천 예비 후보가, 여러 분야에 또 정책을 계속 또 내놓고. 자, 지지자들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마찰, 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선의 경쟁을 펼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